김종복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복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워낙 나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네. 그것 때문에 뭐 기분 좋 국민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아주 피곤하고 피로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어제도 별로 이렇게 별로 좋은 결과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싹쓸이 전당대회여가지고 싹쓸이. 네, 그래서 아 좀 뭐 뭔가 좀 사회가 다양화되는 게 아니라 획일화되고 네. 경직화되는 상황으로 가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쉽게 말을 한마디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입장할 때 왜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인민의 노래를 불러요? 민중의 노래를 불러요? 뭐 왜 그 아니 무슨 관련이 있다고 도대체? 뭐 자기들 표현으로는 국민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아 내부에 누구 내부에 간첩이 있나요? 내부에 간첩이 있어서 아 그 겉으로 드러낼 수 없고 음악이라는 문화의 장르를 통해서 당신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과거에 전두환이나 박정희 시대 때도 네. 그런 식의 어떤 접근들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마치 대중의 지도자인 것처럼 아니 그 독재 사회주의든 독재 국가 같은 경우는 네. 퍼레이드 아니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네. 있는 것들을 많이 해요. 네. 북한 같은 경우도 막 야간에 맞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권력의 빛을 쏴서 그 권력이 전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 갖다가 보여주는 시연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는 실제로 삶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아, 뭐 예를 들면 대단히 위대하다라는 상징성들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독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오래 못 갑니다. 김정은도 그랬고 히틀러 파시즘도 그런 형태를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북한도 오래 갈 수 없는 건데 워낙 외부에서 제재와 강압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소위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의 문제가 아니라 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얘기해서 적은 밖에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더 강고한 결집력을 가져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옹호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북한이나 독재 국가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자체가 제재를 가하거나 강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만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 스스로가 자유를 그렇죠. 쟁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지금까지 보아오면 미국 중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제재와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탁구 외교를 통해서 그렇죠. 소위 그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갔던 측면이 있는 네. 것이고요. 또 뭐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군비 경쟁 과정에서 스스로 예를 들면 이렇게 강압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풀긴 했었습니다만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의 압력 속에서도 가능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만 네. 다양한 목소리들을 네 공존하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고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소위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뭔가 우리 국민들이 더 세계에 매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윤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매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지금 거의 오래간만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보다 일본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없었는데 역진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는 네. 근데 역진하는 케이스라는 게 남미 케이스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한 번 우르르 네. 무너진 적이 있었고 아르헨티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1970년대 소위 밀튼 프리드먼이라고 얘기하는 시카고 학파들, 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남미에 실험하다가 남미 다 작살났어요. 네. 싹 작살난 경험들이 있는 건데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 지금의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적은, 우리의 대상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문재인, 이재명, 여러분. 단결합시다. 아니 어제 저기 전당대회 와서 한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 나라의 위기와 정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들 작살내라고 얘기를 한 아니 전당대회 와서 적을 호명하고 공격해라고 하는 타겟을 만드는 대통령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무슨 그 전당대회 자기들끼리 모여서만 자기들끼리 몰래 합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 와서 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인데 그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위기와 정당의 위기를 정치적인 기회로 삼는 놈들을 작살내라고 얘기하는 게 대통령의 말의 품격이냐고요. 또 거기에 또 박수 쳐요, 또, 당원들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연포탕이요? 김기현이 연포탕 얘기했잖아요. 네. 다 모여서
다 모여서 연대하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 와서 타겟을 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좀 노골적인 거죠. 일본 극우 세력과 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실이고. 왜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 회의라고 하는. 네, 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예.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고, 2015년도에 가디언에서 최초로 공개가 된 거였는데, 극우 집단과 신도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결합해서 일본 회의라는 걸 만들었고, 이 회의가 소위 일본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힘이었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아베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들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기도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이 세력이 소위 정계를 장악했다라는 얘기고, 이 세력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세력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위 합의안을 우리가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친일한 거죠. 그걸 어떻게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죠. 그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다음 주 목금날 16, 17일 날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 국빈으로 또 바로 초대돼서 가시고, 그다음에 올해 G7 회의에서 또 초대되시고, 일련의 이제 행보인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미국이 그날 밤에 바로 6일 날이죠. 환영 성명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죠. 발표하고 또 국무부에서도 막 환영한다 그러고, 일본의 자민당에서는 완승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얘기들, 그 자민당 누구죠? 아소다로 부총장과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의 지지율이 내려가도 난 할 거다라는 얘기가 또 나중에 좀 나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정확히 저는 미국의 기획에 따라서 한국이 최전선에 서기로 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직접 얘기해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근거해서 한미일이 협력해야 된다. 그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뭐냐? 중국을 고립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한미일 협력의 주안점은 북한의 핵 위기를 막는다는 게 주안점이 아니고요. 중국을 고립 압박하는 최전선에 서야 된다. 우리가 또 위치적으로도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그런 기획들이 제가 볼 때는 시작된 것 같고, 그 기획들을 실행하기 가장 좋은 정부가 들어선 거죠. 우리 그 한국에. 윤석열 정부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제기해 왔었고, 뭐 제가 볼 때 극단적인 한미동맹파, 그다음에 친일적인 방식의 외교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일 협력이 제가 볼 때 말은 협력인데 거의 동맹적 상황까지 격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소위 군사적인 문제만 결합돼 있는 게 아니죠. 가치연대, 가치연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 포함되고, 경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당장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퍼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국빈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언론은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투자한 결과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금은. 근데 과거로 아시겠습니다만 한미일 북중러 삼각구도라고 얘기하는 건 심각할 정도의 안보 위협을 초래하고요. 육교 전쟁이 일어났던 배경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이제 그건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긴장된 국면이 되게 되면 소위 독재가 싹틀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항상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발언을 하는 건 소위 북한에 호응한다거나, 예를 들면 북중러라고 하는 그 북중러 협력 구조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의 공격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든 배제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말이죠. 좋다 이거예요. 좋다. 미국의 어떤 그런 전략이니까 좋다 이거예요. 아, 미국의 전략이라고 다 좋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그래 알았다 이거예요. 아, 그럼 우리 대한민국한테 이득이 보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한미일 협력을 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게 되는 확장 억제력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확장 억제를 충분히 감당했잖아요, 우리가요. 아니,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그걸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일본이 껴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같이 협력해서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도 북한의 위협의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에 다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데, 지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뒤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정상국가화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근데 이제 그 말은 정상국가인데 내면적으로 군국주의화한 거죠. 과거를 회귀하는 거죠. 그걸 해주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 협정의 내용들은 우리를 위해서 유리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대중
압박 전술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본의 자유로운 팔다리를 네.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거다.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업체들 없어요. 아무리 봐도. 대중무역 수지 계속 적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23%지 않습니까? 네. 그 중국하고의 무역이 23% 정도가 되는데 계속 줄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반도체 지원 법안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지원 법안에 의하면 우리가 중국에다가 투자를 못해요.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투자를 금지, 그러니까 반도체는 투자를 금지, 투자를 안 하면 네. 그냥 사양산업이에요. 그때부터. 그렇지.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장을 엄청 지원하는데 거기다 투자하지 말래.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다 아시는 거겠습니다만 기술 정보, 예. 재무제표 다 내놓으래. 미국이. 아, 제가 볼 땐 이거 옛날에 만약에 중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었어 봐요, 만약에. 난리 났죠, 완전히. 그럼 예를 들면 뭐 난리 정도가 아니죠. 중국이랑 왜 만나 난리가 나고 사드 배치했을 때 저기서 막았습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근데 네. 미국이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불공정한 건 그것이 미국이 하건 중국이 하건 러시아가 하건 일본이 하건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언론에서 계속 프레임을 거는 거는 아, 미국이 그걸 지원하고 있다, 지금 이 문제를. 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니, 미국이 지원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야죠. 대통령 맨날 국익 얘기하잖아요. 네. 국익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어떤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것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나요? 이 경제 전쟁 시대에 경제를 망치면서 네. 군사력과 예를 들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훨씬 더 높은 능력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경제력입니다. 네. 막대한 그렇죠. 경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 경제력에서 소위 군사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만약에 10이면 3, 4를 썼어야 되지만 경제 볼륨이 커지니까 4, 5만 쓰더라도 충분히 대북 억지력, 그다음에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을 가게 되면 대중 무역은 가면 갈수록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 일본이랑은 계속 우리가 대일 무역 적자였어요. 아니 예를 들면 이거 합의해주고 우리가 흑자로 전환하겠습니까? 유승현 일본 기업이 우리한테 많이 투자 안 되면서요? 아니, 무슨 투자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아직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이재용 얘기를 막 또 대서 스펠해요. 이재용이 네. 가가지고 무슨 일본 기업한테 얘기한 건 소위 이 재단에다가 소위 배상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청년 재단에다가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청년 재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자 우리나라가 과거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고문을 하고 난리를 쳐도 카마리 쌩 까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고 우리가 힘이 강해서 윽박 지르면 쟤들이 와서 그냥 고개 숙이고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해 네. 이렇게 이런 거 가르치자는 얘기예요? 그런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런 걸 아는 청년들이 미래에 네. 네. 어떤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다들 예를 들면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꿈꿀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예를 들면 침략과 약탈의 전쟁을 네. 반복하는 거거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자유를 잃었고 우리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근데 그걸 가서 했다고 자랑이라고 미국 일본 기업들이 거기다 돈 내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엉망진창이고요. 이게 정의가 뭐지? 공정이 뭐지?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말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 박사님. 아, 이게 고민스러운 게 이게 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명박 케이스가 있고 박근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명박 케이스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5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네. 그 이후에 탄핵 때문에 감옥을 간 케이스고 네. 박근혜 케이스는 현 정부랑 거의 기시감 데자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왜냐하면 세월호라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겪었고 그다음에 또 일본하고 위안부 문제 합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예를 들면 대중적인 신뢰를 국민적인 신뢰를 잃으면서 작은 사건이 터지더라도 그것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네. 가면서 소위 이제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우르르 무너졌던 건데 또 그건 또 이제 정권 말기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지금은 정권 초기니까 버티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태원 참사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아직까지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네. 않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또 지금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네. 거의 박근혜 때보다도 더 못한 방식으로 해법을 제시했죠. 더 심한 방식으로.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제가 여론조사 지표를 보니까 네. 2018년도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유한부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해법 문제 관련해서 그때는 한 65대 25 정도의 구도였었어요. 네. 소위 반대하는 게 65 정도였고 한 25 정도가 찬성하는 거였었거든요. 네. 유한부 합의. 아니요. 강제징용 그때 재판 판결 났을 때. 판결 났을 때. 판결 났을 때. 근데 이번에 그 뭐
아주 긴박하게 여론조사 시사전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6대 3.5 정도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성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10%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안을 소위 과거 역사 문제와 소위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 관계라고 한 측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걸 찬성하고 추진하고 있으니 이걸 지지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보수층의 생각. 그러니까 나쁜 건 알지만. 아, 생각을 해보시오. 그 당시에 20에서 25%였는데 35%가 됐다라는 얘기는 10에서 15% 정도가 생각을 바꿨다는 건데 네.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해법이 뭐 대단히 창의적인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정권 초반이니까 윤석열 정부가 나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조금 더 그냥 지켜주자. 주로 압도적으로는 60~70대 알겠습니다. 예, 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답답합니다. 저 얘기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우리 네. 노동 문제 얘기 좀 하죠. 네. 이제 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좀 더 그냥 뭐 그냥 기절 뭐 그 표준 좀 보여주십시오. 네, 진짜. 자, 제가 저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네. 1970년대 청계천에 있는 소위 그 우리 미싱시다라고 네. 얘기하는 노동자들. 아, 우리 언니, 전체, 전체 노동자. 우리 누나, 우리 언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1970년대 진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또 여자라는 이유로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15, 16, 17살에 상경해서 진짜 밤에 저기 나와 있는 저 근무잖아. 야간 근무하면서 네. 졸린 눈 때문에 시다하다가 손가락 다치고 예. 피 흘리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소위 그 공장장한테 두드려 맞고 성적인 그러면서 자기 동생 가르치고 남동생이죠 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우리의 경제를 이렇게 올라왔던 참혹한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런 역사를 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죽음으로 내모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64세가 산재 과로사 기준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나중에 뭘 하신다고 60시간, 69시간을 그래서 그 사람 죽으면 69시간 동안 일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인권을 존중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에 감사하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회를 지향하진 못할 망정 기업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몰아주고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필요할 때 갔다가 일 시켜 마음껏 일을 시켜라. 그 이번에 그 그렇죠. 관련 법의 개정안의 네. 주요 욕심 네. 핵심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니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마음대로 해고하고 일 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업과 마음대로 노동자를 부려라. 그러니까 거의 노예화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소위 중세 시대에는 소위 부자유민들을 갖다가 땅에다가 딱 못을 박아놨고 못 움직이게 했다면 이제는 그 공장, 기업, 회사에다가 딱 다 몸을 박아놓고 못 움직이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19세기, 20세기 초반의 노동 현장으로 압수수색이라든가 검찰 칼로 공포 정치를 해 나가고. 그렇죠. 노동조합 작살내고. 과거에 1980년대 레이건, 네. 그다음 대처가 한 게 신자유주의 경제 추진하면서 네. 노조 작살내서. 그러니까 저도 노동자들은 기업가와 자본가처럼 돈과 자본 네트워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다가 노동산법을 네. 보장해서 당신들의 권익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걸 그냥 무자비하게 허물어버리기 때문에 노동자 스스로가 권익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다 각계 약진할 수밖에 또 각자 도생이 되는 거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 당수를 야당 대표를 옥죄고 있는 이 수사 이 결과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만약에 거기서 무너지게 되면 우리 사회가 다시 전체적으로 저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이건 마음대로 해먹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야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은 공천권 문제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소위 중진들 같은 경우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좀 고민스러운데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 되게 평판이 안 좋거든요. 네. 호남 지역이.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느낌에 그런 거죠. 이제 소위 친문 일부 친문 일부 386 그다음에 일부 호남 지역 의원들의 소위 공천권 확보와 일부 중진들의 중대구제 선거를 통한 정치 생명 연장 이 두 가지의 결합이
소위 30여 표 이상의 이탈표로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 퇴행적인 방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네. 거죠. 근데 이걸 막아야 되는 건데요. 이걸 막아야 되는 건데요. 전 그래서 지금 진짜 제가 그야말로 어떤 해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맞습니다. 나머지 의원들 같은 경우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와서 싸우든지 알아서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저희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 리더는 능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돌파해야 되는 거고요. 돌파해야죠. 본인이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돌파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어차피 좀 이제는 좀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도 끝났기 때문에 대등한 경쟁의 상황으로 중도층 같은 경우도 현 상황을 볼 거고 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역대 정권 초기에 야당의 지지율 치고는 나쁘진 않아요. 막 그럼요. 네, 예.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여론들과 당내에 이재명 당대표와 주류를 지지하는 힘들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그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좀 언제는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죠. 맨날 이렇게 기분 나쁜 일만 쌓이고 주머니는 탈탈 털려서 네. 돈은 없고 소주를 죽도록 밤 그다음에 소주 한 잔 먹으려고 그래도 소주값 올라가서 안주값 올라서 못 먹고 말씀하신 것처럼 밤엔 야근해야 되고 네. 자, 새벽 쓰리는 소주로 우리 옛날 노래 찬 소주를 마시는 예. 그게 노동자의 삶이 그게 그런 삶이 즐거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동자 그러면 마치 국민들이 뭐 노동조합만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일하는 인구가 2,700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다 노동자입니다. 저들에 의해서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14%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다 깨진 거죠. 다 깨지고 비정규직 포함해서 다 일하는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란봉투법 통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예를 들면 노동자들을 갖다가 전체 노동자 범주 안에 집어넣어서요. 맞아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권한들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아니 기업은 자기들 정경련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지키는데 노동자들은 왜 그걸 못 지키게 합니까? 네. 그리고 파업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파업 얘기를 아, 나 진짜 아니, 파업을 얼마나 합니까?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업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화물연대 정도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리 맨날 노동을 해도 적자가 나는데 할 수가 없는데. 프랑스에서 이번에 외신 들어왔는데 연금 개혁한다 그러니까 다 몰려나와갖고. 아, 싸워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 이어 요구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욕을 더 먹어요. 네. 저 뒤지게 많이 가지고 저 욕심이 많아. 근데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근데 몸뚱아리마저도 죽으라고 얘기하면 이거 지금 60시간 노동제가 마찬가지잖아요. 몸마저 망가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안 싸웁니까? 알겠습니다. 닥쳐요. 눈앞에 보이는 거는 저희 건강 아까 죽은 밥.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아이고,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형 소장님 좀 늦었습니다. 우리 김종욱 박사님, 무삭제 박사. 다음 주 또 목요일날 뵙고 항상 시간이 짧아요.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